마켓 무버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여전히 점점 더 K라면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요. 라면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주요 농심품 품목 중에서 라면은 현재 수출액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불닭 볶음면의 인기가 독보적이기 때문일까요? 우리나라 라면 대장주 농심과 삼양식품의 주가 전망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향 불닭볶음면 수출 증가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고공행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 농심 같은 경우에는 기대보다 수출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에서 내놓은 전망인데요. 농심이 기대보다 부진한 3분기를 보일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매출액이 8,8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 증가하지만 영업이익이 540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예상보다 더딘 미국과 중국 법인 매출로 인해서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매출 전망치를 하향하고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55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내려 잡았는데요. 투자자들이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망 매물이 출회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농심 해외 매출 추이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4분기에는 중국향 수출이 특히나 증가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희망은 남아있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반면에 삼양식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 내놓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삼양식품에 대해서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면서 강력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대신증권이 3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해서 매출액을 4,26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할 것으로 보았고요. 영업이익은 870억 원 찍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00% 급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내년 5월에 이 공장이 완공되는데요. 이에 따라 생산 가능 물량이 확대됩니다. 연간 생산 가능 물량이 현재 18억 개에 미치는데 25억 개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유럽과 중동 등으로 수출 지역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가 좀 조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아진 상황이어서 주가가 쌀 때 사 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목표 주가 75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삼양식품의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 수출이 워낙에 견조한 가운데 유럽향 매출도 급증하고 있죠. 연내 네덜란드 법인 설립 기대감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향 라면 수출액 보시면 빨간 선이 올해 수출액인데요. 지난해들에 비해서 독보적인 차별화되는 어나더 레벨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양식품 K라면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불닭볶음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이제 실적으로 증명해 줄지 그 여부가 앞으로의 주가 상승의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이 갑자기 좀 크게 빠지면서 보합권을 유지했던 양지수가 모두 다 1% 이상의 급락 흐름을 현재 구간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외국인들 매도폭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4,8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보시다시피 코스닥은 1%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모사드 본부를 겨냥해서 미사일 공격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은 우리 시장에 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한 분위기 현재 연출되고 있고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서도 이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함께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좀 상황을 잘 인식을 하셔서 이거랑 연결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덴티움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덴티움을 지금 상황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종목이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임플란트 사업 자체가 뭐 개별적인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뭐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는 사업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부분들에 있어서 덴티움이 뭐 앞으로 임플란트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중국 쪽 수출 물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지금까지. 뭐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어제 뭐 아시다시피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지준율 50bp를 인하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고 그리고 1조 위안을 풀겠다라는 부분들인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188조 원이죠. 뭐 그 좋은 내용들이 나왔던 부분들이 뭐 중국 증시를 좀 올리는 흐름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중국 수혜주들이 오늘 오전부터 강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고 중국 시장의 수출 물량이 좀 많은 기업들이 소비주들 특히 소비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좋았던 부분들인데 덴티움도 마찬가지죠. 덴티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해외 쪽 여러 국가들 지금 이제 다양하게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뭐 동남아 쪽이라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 쪽도 마찬가지고 북미 쪽도 마찬가지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출하는 국가가 계속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그중에서 아직까지는 중국 쪽 수출 물량이 제일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가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 뭐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거의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장중에 7%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좀 3.5%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래서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어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기대했던 것보다는 중국 쪽 매출이 조금 줄어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라든가 전체적 EPS라든가 그게 내려가진 않았어요. 좋은 계속해서 매출도 꾸준하게 지금 증가 추세이고 EPS도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려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 심리상 앞으로 중국 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지 않냐라는 관점의 상반기에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적은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려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덴티움의 실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좀 따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밸류 지수 어제 관련해서 뭐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뭐 기업들 얘기가 좀 나왔죠. 그게 덴티움 들어갑니다. 네, 덴티움이 들어가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알찬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가도 또 너무나 제가 봤을 때는 과하게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되었던 뭐 앞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일단 상승 추세는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덴티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미 몇 차례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오늘 양지수가 현재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1% 이상의 급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락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앞서 말씀해 주셨던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좀 비껴 나간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 부담 없다라는 의견 함께 전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입니다. 알루코 가지고 오셨는데 일단 시장 내려가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중국 쪽이랑 연결해서 보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알루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뭐 미국 무역 대표부가 27일 날부터 이제 뭐 중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 쪽에 이제 25% 관세를 일괄 적용하겠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알루미늄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이제 생산을 해내면서 내년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큰 폭으로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또 올해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주가는 지금 현재 부각을 하나도 받지 못한 그런 국면이라서 우리가 한번 이제 서서히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뭐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금융 주주 압출 가공 그리고 시공에 이르기까지 이제 원탑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오늘 이 같은 이제 비슷한 구조의 이제 회사인 알맹이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로코도 이제 뒤늦게 후발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이제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사업을 이제 진출을 하면서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온에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유럽과 북미에서 사업을 확장 중에 놓여져 있는데, 내년부터 이 배터리 소재 매출이 향후 2년간 연간 103%의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서서히 좀 수급이 유입될 것 같아서 지금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막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다가 이제 20선을 막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20선만 재이탈되지 않는다면, 즉 2,400원 구간만 크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대로 상승 포지션을 유지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인 만약에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오게 된다면 최소한 한 2,7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루코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제는 또 박수원 대표님께서 산화 알루미늄을 가지고 오셨었는데 두 분 다 알루미늄 쪽을 보고 계십니다. 특히 알루미늄 쪽 최근 들어서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못 움직인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 이상 빠지고 있고 117,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대 글로비스도 이미 몇 차례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 가지고 오신 이후로부터는 주가 상승 달력 계속해서 나오긴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일단 뭐 시장 자체가 지금 현재 좀 내려가다 보니까 뭐 지수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 동산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제 뭐 여러 사업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동차 배송 그 운송업이죠. 해운 사업인데 그 사업 쪽으로 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성과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서프라이즈 실적이 이번에 3분기에 좀 나올 가능성도 좀 높다 보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14일 연속으로 순매수하는 분위기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수에 좀 영향을 좀 받고 오늘 장중에만 하더라도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장막판에 좀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살짝 좀 매도로 좀 전환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뭐 다 같이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수 때문에 조정 받는다 하더라도 가장 좀 빠르게 또 반등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 보니까 뭐 그 부분들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은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그 킨텍스 쪽에서 지금 2024 H2 및 2024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열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수소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또 앞으로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좀 뜨거워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는 어떻게 보면 화력발전소가 조금 줄어들고 있고, 지금 현재 뭐 신재생에너지 쪽에서도 가장, 탄소 배출이 가장 적은 쪽은 풍력 쪽입니다. 예, 풍력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이죠. 원전이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이 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면 이제 태양광 쪽. 예, 태양광 쪽이 의외로 좀, 원전보다는, 탄소 배출이 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화력발전소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수소 에너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수소 에너지에 대한 이제 생태계가 좀 더 활발하게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차 그룹 안에서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들 안에서는 현대 글로비스가 상당히 좀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의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증가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베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었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매크로 흐름에 있어서의 오장에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조정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매도할 시점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또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좀 지켜봐 주시고 대응해 나가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현대 글로비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 봐야 하는 종목은 결국에는 전체 시장을 좀 이길 만한 종목들, 그리고 지수가 워낙 좀 불안하다 보니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은 기업들을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